자, 운조 커피와 함께하는 하루, 우리에게도 커피향처럼 아주 소중한 오래된 게스트가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 타격감이 없다고 하시면 안 되죠. 아, 저요? 타격감이, 그러니까 타격에 영향을 잘 안 받으니까 네. 라고 하셔야 되는데 타격감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뭐, 별로 네. 때리는 재미가 없다라는 뭐,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이 욕하시는 분들도 뭔가 이렇게 좀 데미지가 있어야 뭐 욕할 맛이 나는데 저는 네. 사실 뭐 이렇게 여러분 욕하시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거든요. 그 저는 궁금한 게 멘탈이 어떻게 강하신 거예요? 뭐 이 얘기가 사실 뭐 한 2시간짜리 얘기긴 한데 짧게만 네. 요약하자면 네. 욕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화면상으로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의 아이덴티티와 실제로 그분들이 존재한 리얼 월드에서 그분들의 아이덴티티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비춰지는 화면 속의 정프로와 저 역시도 분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서 둘의 맞음이지 실제 리얼 월드에서 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큰 타격감은 없습니다. 약간 네. 그 메타버스 월드 예, 새로운 뭐 이쪽에서는 또 다른 네, 정영진이 네. 있고 그러니까요. 네. 저한테는 뭐 그냥 아무리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얼마든지 하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리고 또 주식하는 저는 또 아이덴티티가 다르고요. 아, 그럼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자우명진입니다. 몇 개의 정영진이. 왜냐하면 그 아이덴티티를 제 거라고 생각하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마이너스 몇 프로인데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어땠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영 차장님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시장은 뭐 꽤 안정적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뭐 중간에 살짝 출렁거림은 있었는데 장중에 오늘 이제 시가지수 3022포인트로 시작해서 네. 한 3007포인트, 3014포인트까지 조금 내려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무난하게 쭉 흘러가는 그런 시장이었고요. 22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 수가 449종목, 하락 종목 수가 381종목. 그래서 그래도 이만큼 오른 것 치고는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많지 않았다. 이 말은 즉 좀 큰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 뭐 아까 여미사님 이야기하셨듯이 오늘 카카오가 꽤 많이 올랐거든요. 아, 뭐 그런 부분들, IT, 인터넷 기업들, 그다음에 오늘 뭐 메타버스라든지 친환경 이런 쪽들이 전반적으로, 네. 그러니까 최근에 조금 속을 썩였었던 종목들이 좀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코스피는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오늘 11포인트나 오르면서 1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1005포인트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습니다. 역시 어제 미국 증시에서 금리가 내린 건 아닌데 금리가 내린 건 아닌데 급등을 멈추다 보니까 금리가 상승하던 게 좀 멈추다 보니까 미국도 기술주가 좋았고 우리도 기술주 중소형주 코스닥 이런 쪽들이 좀 선방을 했고요. 오늘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1455억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에 기관도 뭐 종종 매수를 해주고 있거든요. 코스피 시장에서 1800억이나 매수를 하면서 외국인 기관 이제 동시 순매수. 원달러 환율도 오늘 8원 90전이나 하락했거든요. 시장에서 많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네. 뭐 외국인 매도 뭐 인플레이션 이런 거였는데 그중에 하나가 환율이 너무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였었거든요. 위안화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거 우리나라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최근 다시 이제 환율이 좀 많이 떨어지면서 1178원대까지 70원대로 진입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사실 환율이 강세가 되면 외국인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이제 갖춰지는 거거든요. 많이 팔아놨으니까. 그래서 외국인 매수 들어왔겠다. 뭐 대형주들의 상승이 조금 있었고요. 수급별로 보면 앞서 이제 뭐 그런 쪽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뭐 인터넷 기업, 카카오, 네이버. 오늘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네이버였고요. 이게 6,4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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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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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640억. 6,400억. 갑자기 감자라는 6,400억이면 너무 많이 샀다라는 생각이. 네. 카카오도 비슷하게 카카오는 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샀습니다. 오늘 코스피에서 600
670억, 679억. 그래서 양대 시장에 그러니까 양대 수급의 축인 기관과 외국인이 네이버랑 카카오를 가장 많이 샀다. 물론 이제 기관은 삼성전자도 사고 카카오도 사고 뭐 이렇게 샀지만 인터넷 기업을 굉장히 많이 샀다라는 게 오늘 수급장에서는 굉장히 큰 의미가 좀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네. 네. 또 우리 박정희 차장님 뒤에 있는 건 뭐예요? 수막구균 가명. 광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아, 저보다 뭐예요? 아니 저보다 모르시면 어떡해요. 아니 근데 다른 아이는 왜 안 걸리 왜 걸릴까요? 뭐 이런 얘기 쭉 있는데 뭘 광고하는지 어디 건지가 안 나와 있어서 아 맨 위에 있군요. 네. 백신. 아 맨비오 수막구균 ACW135 단백 접합 백신 광고입니다. 아 저거 우리도 맞았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수막구균 애들. 네. 수막구균. 네. 수막구균? 입에 수포 생기는 그런 거 아닌가요? 아 그래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수급도 좋았고 네. 코스피 코스닥 다 올랐다. 네. 오늘 뭐 업종별로 좀 살펴보면 어제 테슬라가 또 이제 800불을 넘어서는 이 전 세계에서 워렌 버핏이랑 마이크로소프트의 누구죠? 마이크로소프트? 빌게이츠? 빌게이츠 둘을 합쳐도 빌게이츠 바람 폈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 바람 핀 거. 아 그래. 네. 아유, 우리 영희사님 그런 건 관심 없으시구나. 빌게이츠 저 외도 문제 때문에 이혼했잖아요. 예. 네. 심지어 오늘 그랬어요. 나온 기사는 그 근무 중에 여직원들한테 이메일 보내갖고 뭐 제안했다 이런 것까지 있었어요. 아 이게 경제계 큰 뉴스인데. 네. 네. 저만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 두 분을 능가하는 자산을 앨런 머스크가 세계 1위 부자가 됐다. 그런 소식도 있었는데 네. 테슬라가 이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쪽도 배터리 소재 이쪽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 동반 상승을 하면서 오늘 친환경 쪽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중에 테슬라 실적 이걸로 이제 강세를 보였는데 테슬라가 2일 날 3분기 전기차 인도량을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24만 1300대 네. 예상치를 굉장히 뛰어넘으면서 그러면 당연히 실적도 좋겠지. 20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그래서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또 오르면 분위기가 또 좋아지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고요. 그런데 오늘 나온 보고서 중에는 조금 걱정스러운 보고서도 좀 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요. 9월부터 28%가 올랐다라고 합니다. 중국은 2% 올랐는데 우리나라는 28% 오르면서 엄청 9월부터? 네, 9월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배터리 뭐 전체겠죠? 전체. 네. 그래서 소재주가 굉장히 많이 오른 영향인데 네, 소재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게 네. 중국도 많이 올랐거든요. 중국은 올해 상반기에 좀 많이 오르기 시작했고 9월 달엔 좀 쉬었는데 네. 이게 양극재 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을 보면 우리나라는 60배, 중국의 소재 업체는 33배. 중국보다 우리가 그렇게 가치를 많이 지금 2배 이상 PER이 올라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이게 사실 9월 달에 중국이 유례 없는 전기차 판매가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업체들이 물론 소재를 우리나라 업체 소재를 쓸 수도 있겠지만 약간 삼원계랑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좀 다르기도 하고 팔은 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국내에 너무 좀 고평가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 섞인 뭐 내용들도 보고서 내용들이 조금 나오는군요. 네 있더라고요. 근데 멈추지 않고 올라가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중국은 약간 내수 시장이 한정돼 있고 우리나라 양극재 이렇게 고평가 받는 거는 전 세계로 나가니까 두 가지 같아요. 네. 일단은 유럽도 있지만 네. 미국에서는 중국 업체들 갈 자리가 없어요. 아예. 근데 한국 회사들은 이제 요새 오늘도 보니까 삼성하고 맞아요. 스텔란티스가 네. 또 손잡는다. 네. 어제는 LG랑 이미 양해각서를 체결을 해버렸고 그게 있고 또 요새 2차전지 양극재 회사들을 이게 시총이 올라가니까 MSCI 지수 편입 얘기가 나와요. 네네네. 그럼 수급까지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딱 결합이 되니까 네. 굉장히 뭐 고평가된 걸 누가 모르겠어요. 다 알죠.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오르는. 그런 좀 상황이 계속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기관 쪽에서는 이제 코스닥에서 2차전지 소재 쪽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네. 네. 아, 기관들이? 네. 네. 자, 그런 영향이 좀 있었고요. 또 친환경 관련주들도
괜찮았죠? 네, 네 오늘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도 주가가 뭐 수소라든지 뭐 태양광 이런 쪽 다 올랐는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탄소중립위원회 2차 전체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보다 조금 더 속도를 낸다. 속도를 내겠다. 조금이 아니고요. 엄청나게 엄청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26%를 40%로 올린대요. 언제까지? 2030년까지. 그러니까 2018년 대비해서 탄소 배출량의 40%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 그래서 정부가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00% 줄이는 넷제로 이거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난 8월 달에 순 배출량을 2018년도에 이제 96%, 97.3%, 그다음에 100% 줄이는 한 이 세 가지 뭐 시나리오를 공개를 했었는데 이제 가장 강한 시나리오가 채택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사실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친환경 때문에 탄소 연료들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아, 그 석탄이랑 뭐 석유나 뭐 이런 것들 가격이 급등하면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이거든요. 비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뭐 그렇죠. 그러면 이익이 좀 떨어질 수 있는. 기존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ESG다, ESG다 하면서 무언가 ESG를 하는 것 같으면 밸류에이션을 좀 더 받아가지고 막 주가가 오르고 그랬었는데 실제로 ESG를 실천을 해서 비용이 올라가서 이익이 안 좋아지면 이게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최근 나온 뉴스들은 그래요. 이게 사실 기업이 입장도 생각을 해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당장 실현화되기 어려운 것들을 정부가 좀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들도 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찬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어쨌든 그쪽으로 갈 거면 나라에서 빨리 드라이브를 걸어서 기업들이 안 움직이는 걸 좀 더 채찍질 좀 해서 빨리 저 체질 전환 시키는 게 오히려 잘하는 일이라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아니 남들보다 그렇게 먼저 저 가면서 다 맞을 거 돌 다 맞고 나서 다 이제 기운 빠졌을 때 다른 데들이 치고 올라오면 어떡할 거냐 지금 기업들 생각을 좀 왜 안 해주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도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르는 게 정답이죠. 여튼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좀 힘들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뭐 일단 뭐 몇몇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오르는 거 이것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안에 따르면 이제 그거예요. 핵심 뭐냐면 석탄 발전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요. 다 없어요. 대신에 이제 두 개인데 A안은 석탄 발전을 비롯한 화력 발전을 다 없애버리고 B안은 뭐냐면은 이게 너무 또 급하게 가면은 또 충격이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천연가스 있잖아요. LNG. LNG 발전은 살려놓고 대신에 LNG 발전에서 그게 나오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죠. 그거를 CCUS라고 탄소 포집 장치. 이걸로 일단 같이 커버를 하겠다. 이런 안인데 어쨌든 굉장히 좀 공격적인 좀 목표인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굉장히 그 강한 목표를 잡아서 이제 우리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존 계획보다 훨씬 더 빨리 줄인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 관련해서 그럼 산업에서도 좀 많이 뭐 주가로도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긴 하겠네요. 뭐 친환경 수소라든지 이런 쪽은 오늘 뭐 주가 굉장히 좋았고 풍력 안 갑니까? 풍력? 풍력도 괜찮긴 풍력도 했는데 예전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이게 힘들이 오늘도 사실 윗꼬리들 좀 달면서 밀려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아주 강하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난 왜 이게 다 비싸게 산 거야? 네, 친환경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던 거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가 다시 또 힘받습니까? 네,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어제 뭐 미국 기술주도 올랐고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된 ETF들이 상장이 좀 됐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수급에 영향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거였는데 미래, 그다음에 삼성, KB NH 이렇게 네 개의 회사가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를 상장을 했는데요. 뭐 이제 이 ETF들 살짝만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미래에셋 같은 경우에는 국내 상장된 메타버스 연관 20개 종목에 집중 투자를 하고요. 이 삼성 코덱스죠. 삼성운용 같은 경우에는 FN 가이드의 K 메타버스 지수를 추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는 뭐 하이브, 펄어비스 크래프톤 이런 게임과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업체 비중이 70%로 굉장히 높은 게 특징이라고 하고요.
KB자산운용은 iSelect 메타버스 지수를 추정을 한다라고 해요. 이게 사실 ETF 하실 때는 어떤 지수를 추정하는지는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여기는 지금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는 종목은 SM, 네이버, 하이브 이 종목이 가장 많이 편입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NH의 이제 ETF는 FN 가이드 K 메타버스 MG 지수를 추종한다라고 해요. 네. K 메타버스 지수랑 MG 지수랑 좀 다른 건가 봐요. 저도 이제 확인은 못 했는데. 네. 그래서 여기는 IT 통신 서비스 업종 상위 20 종목, 경기 소비재 업종에서 10 종목, 그러니까 좀 분산이 조금 더 많이 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되고요. 그래서 이런 수급적인 요인들이 막 있고, 뭐 하이브에서 지금 빅히트, 아, 그 누구죠? 그, 아, 아미. BTS? 아, BTS. 예. BTS 공연도 아, 한다고 하고. BTS로 이렇게 버벅대면 안 돼요. 아, 죄송합니다. 아, BTS 생각을 못 하신 거예요? 방탄소년단. 머릿속에 늘 있지 않아요? 항상 자, 있죠. 방탄 멤버 한 명씩 얘기하겠습니다. 자. 지민. 지민. B. RM. 자. 그 다음에, 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 땡. 자, 여기서. 아, 이제, 자, 여기서 이제 그만하시죠. 자, 영불리가 걸렸습니다. 한 명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와 박재영 차장님 아, 멤버를 알고 있는데 영불리가 아,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이런 모멘텀들이 네. 막 나오면서 그리고 최근에 뭐 컴투스 같은 업체들도 뭐 8천억 투자하고 있다 막 이런 뉴스들이 어제 있었거든요. 메타버스 맞아요. 관련된 뭐 수직 계열을 하기 위해서 뭐 위즈역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데 뭐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좀 많이 이제 생산이 되면서 주가가 최근에 좀 강하게 좀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네. 자, 그런 아무튼 요새는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네. 보면은 증시가 올라오면서 뭐 낙폭과대주 다 오르긴 했는데 오징어 게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 그냥 콘텐츠의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아. 지금 완전히 시장은 그러니까 2차 전지는 제 갈 길을 그냥 뭐 콘텐츠 가는 거 그냥 본인 갈 길 가요 계속 자기 혼자 난 상관없어. 네. 근데 뭐가 있든 콘텐츠가 이제 경쟁자로 떠오르긴 했는데 2차 전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근데 어쨌든 콘텐츠 기업들이 엔터도 있고 그다음에 드라마도 있고 거기에 이제 게임까지도 붙었는데 이게 또 메타버스랑 또 다 연결이 되다 보니까 콘텐츠주들이 지금 시장을 어쨌든 간에 강하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지금 월간 기준으로 얼마 전만 해도 진짜 암울했는데 네. 플러스 났어요 지금 10월달 수익률이 코스닥 같은 경우 1000포인트 코스닥? 네. 아, 그래요? 1000포인트 넘어서 10월 들어서? 네. 코스피는 좀 남아있는데 그 정도로 코스닥에 이쪽 콘텐츠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아하. 굉장히 좀 분위기가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이 좀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뭔가를. 네. 네. 뭐 사실 네이버 카카오도 콘텐츠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이버 웹툰. 카카오 콘텐츠 네, 웹툰. 웹툰. 뭐 그다음에 드라마 제작도 하고 네이버는. 브이라이브 뭐 이런 네. 것도 있고. 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 움직임도 좋았습니다 오늘. 좋았다. 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침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 중국의 성장률이 안 나오니까 확실히 성장률로 몰려버리는 것 같아요. 경기 민감주는 사실 오늘도 보면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쪽에 네. 조금 더 힘을 실어줬던 것 같아요. 성장의 희소성이 한번 사람들이 몰렸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희소한 기업들. 네. 정말 몇 안 되는 성장성 있는 기업들에 많은 돈이 몰렸다. 네. 정프로의 해석이었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네. 약간 좀 비아냥거리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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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빨리 가야 돼. 아 그래 지금 계속 뭐 똑같은 얘기 못 보냈지 우리는 그러면 뒤에가 핑크색이라 너무 잘 어울립니다 지금 지금 네. 뒤에서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아 기다리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박재영 차장님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저녁 되시고요.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내 최고의 기업 임원, CEO, 행정가, 석학들에게만 오프라인으로 제공이 되었었던 그 강의를 3프로TV와 송기령이 만나서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합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데이터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마인드마이너 송기령 부사장이 알려주는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 어떠한 강의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투자의 인사이트를 발굴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읽다. 지금 바로 3프로TV 앱에서 신청하십시오.